그래서 빈칸 문제들이 좀 어려운 편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가볼까요? It's the word, the word. The worm wants the bag of the store, but not the end of the marquee. 상점에서 벽은 가게의 뒷면에 붙어있지만 마케팅의 끝은 아니다. 오케이. 첫 문장이 약간 비유적인 뭔가 비유적이거나 상징적이거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In a store, the one marks the back of the store, but not the end of the marketing.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인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개념적인 것이죠. 됐습니까? 계속해서. Marketizers often use the back wall as a magnet because it means that people have to walk through the whole tour. 영업하는 사람들은 뒤에 벽을 자석으로 쓰기도 하지만 가끔 자주 사용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의미한다. 사람들이 가게의 모든 곳을 걸어야 한다는 거죠. Okay, merchandisers. Merchandisers. Okay, merchandisers often use the back wall as a magnet because it means that people have to walk through the whole store. 입니까? Okay, 그렇다면 일단 merchandiser 상인. 그다음에 as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 뭐로써 오케이, 이에 대한 얘기. means that people have to walk through the whole store. back wall 대신 맞나요? back wall means 앞에 문장 전체. 오케이, 계속해서 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다음 this. This is a good thing because distance traveled related more directly to sales per entry customer than any other measurable customer variable. Variable. 네, 일단 발음부터 얘기하면 measu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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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뜻은 Measurable, 그죠? 아니 전체적으로 this부터 시작해서 문장. 이것은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다른 측정 가능한 변수보다 이동 거리가 들어오는 고객당 판매량의 이동 거리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건 뭔 소린데? 다른 측정할 수 있는 뭐 다른 그런 것보다 고객들이 이동하는 그런 거리나 이런 게 판매량 그런 거에 더 관련이 깊다는 거죠. 너의 강점이 이거야. 뭔 소린지 안다. 그러니까 애들이 뭔 소린지 이해를 못해. 자, 와우, 좋아요. Travel the way 꼬라지요. 트래블도 왜 이꼬라 될까요? 자, 얘가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요렇게 붙여갖고 뭐라고 해석하냐? 이동 거리. 그럼 문제는 왜 아예 결국 형용사 트래블이란 동사가 어쨌든 형용사로 역할을 하고 싶어서 형태가 바뀌었고 그에 디스턴스를 꾸며준단 말이잖아. 그치? 그럼 왜 ing형이 아니고 왜 ed형인가? 이거를 알아야 돼. 여기다가 ing 해놓고 만약 틀렸냐? 이런 거 자꾸 물어보지 말고. 그럼 왜 ed형? 입장 바뀐 어떤 시가 돼야 돼? 그러니까 그 말은 distance가 원래 정상적으로 쓰이면 distance가 travel에 뭐로 일반적으로 쓰인다? 목적으로 원래 쓰인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가능하단 말이야. 내가 먼 거리를 이동합니다 이런 얘기를 만들 때 I travel long distance 이렇게 한단 말이야. I travel long distance 하면 내가 장거리 이동한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 I travel이라는 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long distance가 travel의 목적으로 나와. 목적으로 그렇게 쓸 수 있는 원래 단어란 말이잖아. 근데 그게 travel한테 꾸며 받고 싶어. 그러니까 ED형으로서 형태가 되었단 말이야. 이동된 거리. 거리가 이동을 하겠어? 이동 되겠어? 그러니까 ED형이란 말이야. 그래서 트래블링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얘는 또 왜 이 꼬라지야? Relate는. 일단 Relate의 뜻은? 관련되다. 그렇죠. 관련되다고 일단 쓰는 형태는 Relate to의 형태로 써요. Relate to 어떤 것 하면 어떤 뭐 Relate to A 하면 A에게 관련이 있다. 그니까 그럼 왜 얘가 왜 이꾸라지냐면 얘가 지금 이 녀석이 뭐기 때문에 주어이기 때문이지. 아만 잃어봤자 이시니까. 그러니까 이동 거리가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맞습니까? relate to라는 수거로서 알아두시고요. 맞습니까? 뭐뭐와 관련 있다. 그 사이에다 얘를 끼워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entering은 왜 이꾸라지야? 그렇죠. 이번엔 커스터머가 하지. The customer enters the building 이렇게 쓰잖아. 그 고객이 건물에 들어간다. 이번에는 얘가 똑같이 얘한테 꾸며 봤는데 이번엔 얘가 뭐로 원래 쓸 수 있는 녀석이야? 주어로 쓸 수 있는 녀석이 얘한테 꾸며 받으려니까 그러니까 얘 그러니까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을 비교해 갖고 어떨 때 ED형이 꾸며주고 어떨 때 ING형이 꾸며주는지 볼 수 있단 말이야. 주어가 동사에 꾸며 받고 원래 주어로 쓸 수 있는 능동태에서 주어로 쓸 수 있는 녀석이 꿈의 동사 그 동사로부터 꿈을 받고 싶으면 아예지. 그러니까 뭐 입장객 하면 되겠지. 입장객 됐습니까? 그 다음에 measurable은 measure로부터 왔지. measure의 뜻이 뭘 것 같아요? 특정하다죠. 그러니까 측정 가능한 됐습니까? 그 다음에 variable의 뜻은 변수. 그렇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은 좋은 일이다. 됐습니까? 이것이 좋다 그랬어. 뭐라, 왜 좋다 그런지 이제 얘기한 거. 뭐야? 이동 거리가 더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 뭐랑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 판매와. 뭐당 판매? 입장객당 판매. 뭐보다도 그 다른 어떤 측정 가능한 고객 변수와 보다도 더 이동.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어떤 고객이 들어와서 긴 거리를 이동하면 이동할수록 판매량이 올라가더라. 많이 걷게 해야 된단 말이야. 마트 같은데 우리가 들어가면 됐습니까? 그러니까 운동하러 마트 가는 거.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를 그 마트 가면 왜 그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우유 파는 곳에 뭐 큰 마트이고 대형 마트이면 대형 마트일수록 얘들은 대형 마트를 계속해서 유지하려 그러면 판매량이 많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대형 마트일수록 같은 우유라도 한 제조업자한테 받는 게 아니고 여러 제조업자한테 그 우유를 받아서 이 매장의 크기를 어떻게 진열대 길이를 길게 하겠지. 내가 찾고 찾는 우유를 찾으려고 그래도 뭐 여러 쭉 고를 뭐 물론 대형 마트의 장점이 그런 거기도 하죠. 다양한 제품이 있다라. 근데 다양한 제품이 있으니까 또 많이 이동해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this가 중요한데요. this. 됐습니까? this 이것이 좋은데 있어. 그러면 이 this가 또 뭘 가리키냐 이거 파악해야 될 거예요. 됐습니까? this가 가리키는 건 뭡니까? 사람들을 많이 그렇죠, 요거는. 그래서, 자, 이 빈칸은 어떻게 찾아내야 되느냐. 바로 바로 뒤에 이어지는 이 내용이 다른 우리가 잴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고객 변수들보다도 더, 뭐가, distance traveled가, traveled distance가 더 입장객당 판매량과 직접 관계 있다 그랬으니까 결국 목표는 뭐예요? distance traveled를 어떻게 해야 되나? 최대한 길게 해야 되겠다는 거하고 통하는 게 바로 people have to walk through the whole store가 가장 관련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뒷말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 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sometimes부터 가볼까요? Sometimes the words occur
action is simply appearing to the senses. A word decoration that catches the eyes or a sound that catches the ear. 가끔,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감각에 많이 호소한다. 눈을 사로잡는 벽의 장식물 또는 귀를 사로잡는 소리. 오케이. 야, 한꺼번에 쭉 하고 나서 하자. 자세히 살펴보고. Sometimes the attraction is specific goods. 가끔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특정한 물건이다. In supermarket, the diary is often at the back because people frequently come just for milk. Come at video rental shops, it is the new releases. 슈퍼마켓에서 유제품은 흔히 뒤쪽에 위치하고 산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흔히 우유를 사기 위해 오기 때문이다. 비디오 렌탈샵에서도 새로 출시된 제품이 이 경우이다. 오케이. 자, 대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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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리기 쉬운 단어. 다이어리. 일기장. 대어리. 유제품.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데일리 같은 단어도 같이 헷갈리는 애들도 있고. 다이어리. 일기장. 대어리. 유제품. 데일리. 매일.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기는 simply 아니 단순히죠. 단순히 바꿔 쓸 수 있는 것 just only 단순하게. 그 다음에 appealing, vague, or 일단 appeal의 뜻은 매혹시키다. 그쵸? 됐습니까? 그럼 왜? 예, 호소하다. 호소하는 게, 야, 이리 와! 하는 거. 됐습니까? 그럼 왜 이 꼬라지야? 얘가 지금 동사 부분에 사용된 녀석이죠? 네. 그러면 앞에 오는 주어가 이걸 한단 말이야, 당한단 말이야. 그럼 wall decoration이 호소를 하는 거야, wall decoration이 attraction이 호소를 당하는 거야. 사람들 매혹시킨단 말이잖아. 됐습니까? appeal도 또 relate to, appeal to. 뒤에 to가 오는 저 동사들이야. 뭐뭐와 관련이 있다, relate to. 그러니까 relate만 익히는 것보다 relate to, appeal to, 이런 식으로. 뭐뭐에게 호소하다, appeal to.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at은? 뭐뭐하는? 그래서 여러 가지 that 중에? 관계 대명사. 어떤 시. 여기에 눈을 사로잡자 했죠? 눈을 사로잡는다. 근데 얘가 붙었기 때문에 눈을 사로잡는 벽장식. 됐습니까? 뭐 한 대시야? 관계 대명사. 귀를 사로잡는 소리. 어떤 시 만들어? 원래 문장 비스무리한 건데 완벽한 문장은 아니야. 그럼 얘들. 그럼 왜 관계 부사가 아니고 왜 관계 대명사 와야 되지? All decoration is. is로 바꿀 수 있고. 지금, 그러면 이, 이시, 여기에 어디에 들어가? 둘로 분리한다면. catches 앞이고, catches에, 지금 catch에 뭐가 없어? 주어가 없죠? 주어 할 수 있는 건 명사야, 부사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를 써야지 관계 부사 쓰면 안 된다고. 됐습니까? 무슨 격이야? 생략할 수 없죠. 대신에 얘를 통째로 catching으로 바꿨을 수 있겠지. A wall decoration catching the eye or a sound catching the ear 이런 식으로 ing가 꾸밀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sometimes the attraction is specific.
goods 바꿔 쓸 수 있는 건 product, stuffs. 됐습니까? 어, product 상품. 그 다음에 daily 아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frequently 바꿔 쓸 수 있는 건 often 보다는 usually가 맞죠. often하고는 안 맞아요. usually, normally, generally. 네? 일반적으로 자주. 그 다음 it에 대한 얘기 Dairy Attraction. 지금 뭐야, sometimes the attraction is specific goods 라고 했잖아. 예를 들은 거야. 그 다음부터 어디에서의 attraction은 슈퍼마켓에서의 attraction은 뭐다? Dairy고 그 다음에 비디오 렌탈샵에서의 attraction은 뭐다? New releases다. 새로 발매된 비디오 영화들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ithin a store 가게 안에서는 the wall market worry marks 뭐한다? 표시한다. 벽이 표시한다. 뭐 the back of the store. 그러니까 뭐 뭐야 그 뭐 여기까지가 가게입니다. 가게 경계선 이게 뭐 뒷면 뒤쪽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까지가 가게예요. 벽이 당연히 여기까지가 가게라고 벽이 표현하겠지 뭐 바닥이 표현하겠습니까? But not the end of the marketing. 그냥 모의 끝은 아니다. 마케팅의 끝이 아니고 마케팅의 시작이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벽이 마케팅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벽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벽을 어떤 식으로 배치하고 어떤 식으로 경계를 나누고 하느냐가 마케팅의 시작이다. 가게가 여기까지입니다. 이지만 벽이 물리적으로는 여기까지가 학원입니다잖아. 이 벽이 그렇죠. 여기 벽 넘어서 학원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이 벽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가 마케팅의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벽을 어떻게 하느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매그넷이 비유하는 건 뭐야? 매그넷이 뭔가를 잡아당기지. 그러니까 잡아당기는 거에 느낌이 드는 동사가 여기 나오는데 뭐지? 매그넷. 아니 매그넷이 당기는데 그거 그런 느낌이 드는 동사가 여기가 나와. 아 여기 중간에요? 당기는 거. 어필, 어트랙트. 매그넷이 뭐해? 어필하잖아. 어트랙트 하잖아. 어필, 어트랙트가 이런 느낌이라고. 근데 좌석은 뭘 당기지만 쇠를 당기지만 마케팅에서는 뭐를 당겨야 돼? 커스터머들을 당겨야지. 그러니까 여기에 비유로서 뭐, 지금 뭐야? 상인들이 자주 뭐를? 벽면을 못같이 사용한다? 좌석처럼 사용한다는 얘기가 벽면을 보고 뭐 사람들이 왜 벽에다가 뭐 이렇게 뭐 아주 먹음직스한 과일 뭐 딸기 사진 막 진짜 막 고해상도로 막 윤기 반질반질반질나게 하고 탁 해갖고 원래 뭐 5,000원에 팔아도 될걸 만원 원래 정가 만원인데 50% 세일해서 5,000원입니다 딱 팔아놓으면 사람들이 거기 어필할 거 아니야. 원래 만원짜리인데 50%씩이나 세일한데 저 사진 봐봐 윤기 반질반질하게 정말 맛있겠다 사고 싶다 이런 거 딱 어필하잖아. 어트랙트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매그넷에다가 비유한 거란 말이야. 좌석에다가. 좌석처럼 이용한다란 말이야. 좌석. 왜냐하면 근데 이세 대해서 이제 파괴하지. It means that people have to walk through the whole store. 이세 그렇다면 뭐냐? 이스 조금 애매한데 이게 뭐 비인칭 주어는 아니고요. 가주어인가? 그럼 대시 뭐 하는 대시니까? 건만드는 대시니까 가주어라고 볼 수도 있고 가주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자기가 앞에서 비유한 거를 의미하고 있는 것 같아. The magnet. 가주어로 볼 수 있다고요? 가주어보다 이게 맞겠다. Using the back wall as a magnet 대시 맞다고 봐야 되겠다. 뭐를 뭐로써 이용하는 것? 백월을 좌석으로 이용한다라는 것은 뭔 소리냐 하면요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약간은 뭐랄까 비유적인 표현이 나왔잖아. 백월을 좌석처럼 사용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거기에 이 자기가 지나친 비유를 썼다고
내가 이렇게, 아, 저 상인들이 뭐 사람들 모아놓고 마케팅에 대한 얘기하면서, 우리 상인들은 백워를 자석처럼 사용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뭐? 뭐 자석처럼, 거기서 자석을 붙이란 얘기인가? 일일 우성우성 할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아, 이 사람도 못 알아들었구나. 설명할 필요성을 느끼죠. 아, 그 말은요, using the back wall as a magnet은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체 가게를 다 걸어 돌아다니도록 해야 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It은 using the back wall as a magnet 대신 온 거지.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this is a good thing. 그래서 누가 뭐, this는 that people have to walk through the halls toward는 good thing이다라는 이렇게 가는 거지. 사람들이 가게 전체를 다 걸어 다녀야 하는 건 좋은 건데요. 사람들 다리 아프고 힘들어 하지 않을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동 거리, traveled than distance는 relate more directly to sales, 판매량과 직결되어 있어요. per entry, 모당? 이 per는 뭐로 바꿔 쓸수 있냐면 every나 or로 바꿔 쓸수 있죠. 엔터가 있기 때문에 on 되겠지만 어쨌든 뭐 입점 고객당 판매량과 뭐보다 than any other. 자, 이거 than 이거 어떤 최상급 표현. 아, 이거 문법적인 거 해야 되네. 자, 이걸 보고 이 내용이 내용상 뭐가 가장 관련이 있다? distance traveled가 제일 관련이 높다라고 얘기가 내용상 최상급인데 형태는 뭐를 가지고 비교급 가지고 최상급 했죠. 그럼 비교급 가지고 최상급 할 때는 이걸 외워놔야 돼. 비교급 가지고 최상급을 표현할 때는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 명사가 와야 돼. 오케이.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 명사가 뭔 소리냐? 자,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 he is the tallest boy in my class란 문장이 있다 치자. 됐습니까? 이게 똑같은 문장이 뭐냐? He is taller than any other student in my class하고 똑같은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그가 우리 반에서 제일 키 크다라는 얘기가 그가 더키 큽니다. 누구보다 그 어떤 다른 학생보다도. 이게 비교, 그러니까 최상급 표현을 뭐로 할수 있는데, 최상급 표현을 비교급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방법은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명사. 뭐 이거하고 또 똑같은 표현 또 있어. 맨날 했던 거 아니야? 이것도 똑같죠? 또 똑같은 게 뭐냐? 이번에는 부정어를 가지고 최상급 만들었어. 그 누구도, 이건 이번에 as니까 as 사이에는 무슨 급? 원급. 그래서 그 누구도 그 남자만큼 키 크진 않다. 된 거고. 얘는 그 누구도 그 남자보다 더키 크진 않다 되고. 결국 전부 다 누가 제일 키 크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he가 제일 키 크다고 얘기하는 표현들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 중에 비교급 된 any other 단수 명사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최상급에다가 보면 he is the tallest boy of all students 해야지. of 뒤에 최상급 표현할 때 최상급 of 복수명사, 최상급 of 복수명사,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명사.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variables 해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보면 틀렸단 말이야.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명사, variables는 안 된다. 비교급 than 이거는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명사 이렇게 익혀놓는 게 좋아. 이 말로 비교 than any other 단수 명사. 됐습니까? Okay, variables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 명사.
Sometimes, 가끔씩, the walls attraction. 그래서 벽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요소가 is simply appealing to the senses. 단순히 뭐한다? 감각기관에 호소를 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뭐? wall decoration that catches the eye. 눈을 사로잡는 벽의 장식물. 또는 a sound that catches the ear. 귀를 사로잡는 어떤 소리. Sometimes the attraction is a specific good. 때때로는 그게 단순한 어떤 장식물이나 어떤 기분 좋게 하는 소리가 아니고 특정 상품일 때도 있다. 그러니까 긴 거리를 걸어갈 수밖에 걸어가서 내가 저기 뭐 예쁜 게 있는 것 같은데 벽에 장식물이 있는 것 같은데 가보는 거. 뭐 이상한 뭐 흥미로운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가보는 거. 또 내가 꼭 사야 될 물건이 저기 있네. 그럼 갈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in supermarket, supermarket에서는 the dairy is often at the back. 그래서 우유가 보통 제일 뒤쪽에 있다. 왜냐하면 because people frequently come just for drink.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좀 다르겠죠. 우리나라는 뭐 우유를 꼭 재놓고 먹는 사람들도 없잖아. 그럼 누가 뒤에 고기? 고기도 매일 사는 건 아니고 한국인들이 매일 사야 되는 거. 달걀? 달걀 매일 사야 돼요? 뭐 한꺼번에 사놓긴 하지. 쌀도 아니고. 한국인들은 그렇게 먹고 뭐 매일 우유는 자주 잘 상하니까 우유 사러 자주 가야 되겠네. 외국인들은. 근데 우리는 뭐 하여튼 뭐 우리는 보통 농협 같은 경우에는 고기 같은 게 제일 뒤쪽에 있고 고기나 생선 같은 거. 유콜라. 네 그럼 뭐. 그러니까? 콜라만 사러 가려고 많이 가니까. 그럴 수 있네. 음료수 같은 거. 특히 겨울, 더운 여름에 이럴 때 음료수 같은 거 뒤쪽에. 맞습니까? 그렇네요. 둘 데가, 거기 두기에 뭐 애매하니까. 둘만 데가 없으니까.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at video rental shop에서는, the attraction is new release. 마음, 뭐, 꼬시는 요소가, 매혹적 요소가 새로 발매된 것. 나머지 애들, The store looks larger than it is. 그래서 뭐? 가게가? 실제보다 더 커 보인다. 그쵸. 아니죠. 많이 걷도록 만들라는 얘기를 하고 해야 됩니다. More products can be stored there. 더 많은 물건들이 거기에 저장될 수 있다. 그쵸. 이거는 뭐, 물건을 많이 쌓아놔라는 얘기고요. The store provides customers with cultural event. 가게는 제공한다. 문화 행사를 열어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People don't need to spend too much time in the store. 사람들이 가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필요 없다. 자, A에게 B를 제공하다가 뭔 것 같아요? Provide A with B는 뭐하고 똑같냐? Provide B for A 하고 같다. 그리고 provide를 뭐로 착각하지 마라? 수여동사로 착각하지 마라. provide에 관련된 문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얘를 수여동사로 착각하기 쉬워. 근데 얘는 뭐가 아니다? 왜 착각하기 쉽냐면 이런 게 보이잖아. 이런 거. A에게 B를 주다랑 결국 이거 A에게 B를 주다란 얘기잖아. A에게 B를 주다 할 때 give를 쓰면 give는 수요동사 맞기 때문에 전치사 없이 표현이 가능하단 말이야. 사형식이 된단 말이야. 또 다른 말로 하면 provide는 뭐가 아니다라고도 얘기하냐? 사형식 동사가 아니다라고도 얘기해. 항상 전치사가 필요해.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을 때는. 그런데 물건은 전치사 with을 붙여. 물건은. 근데 사람에 전치사 붙이고 싶을 때는 뭘 쓴다? for를 쓴다라는 거. 됐습니까? 왜냐하면 줄 때 제공 프로바이드 할 때 받는 사람이 A이면 제공하는 사람은 A를 위해서 B를 B라는 물건을 갖다 줬을 거 아니야. 그렇습니까? 그리고 A한테 줘. 그럼 물건은 with이 더 올린단 말이야. 됐습니까? 이거 가지고 뭐 서술형 문제 같은 데 많이 나오니까 잘 알아두세요. 됐습니까? 작문할 때 알아야 될 내용. 프로바이드 썼을 때 조심해야 될 내용이니까 한국인들이 하기 쉬운 실수 유형 중에 하나죠.
A가 사람이라는 거. 꼭 사람은 아닌데 일반적인 경우 사람. 간접 목적어처럼 보이는 간접 목적은 없지만 여기는.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몇 번? 몇 번 틀리냐고요? 예. 30번, 32번. 그러니까 문맥상 그다음에 빈칸 채우기. 빈칸 채우기 어려운 유형 중에 하나라 했어요. 줄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34번 가보겠습니다. 포테이토스 같은 거고요. 토마토스 아니고. 포테이토스 아니었어요? 선택과 결과는 으깬 감자와 소스처럼 같이 간다. 오케이. 전체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 뭐예요? 너가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따른 결과 보니까 그걸 잘 선택. 그러니까 이 사람 말하는 두가 딱 이거. 마음대로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런 거. 해봐! 이런 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뭐, 이런 거. 맞습니까? 니가 뭐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으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니가 나중에 책임져? 뭐, 이런 느낌이죠. 무슨 사람 느낌이. 야, 그럼, where에 대한 얘기? 의문사. 의문사다? 그 다음에, end up. 결국, 넘어가게 되다. 그쵸. 보통, end up 뒤에 어떤 동작을 붙이고 싶으면, end up doing입니다. 지금은 동작에 붙어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up to you. 너의 몸에게 달려있다. 오케이. 그렇죠. 너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the good news is 좋은 소식은 해놓고 여기 쉼표 같은 것도 약간 어떤 이제 자주 보면 아 이게 이런 식으로 이런 투로 얘기하는 거구나. 좋은 소식은 어디에서 네가 마무리를 하게 될지 지금으로부터 10년 후에 오케이. is에 대한 얘기. The good news? 그래서 where는 의문사가 아니었던 거죠. 이 관계부사하고 여기에 뭐가 생략된 거냐? The place is up to you인 거죠. The place 생략된 거야. 그래서 얘는 관계부사라는 거 의문사 아닙니다. 그러니까 the place 간단하면 좋은 소식은 the place is up to you. 여기 또 대시 생략된 거죠. 결국은 뒤에 완벽한 단순화 시키면 the place is up to you.
그 장소는 너한테 달려 있어. 그 장소는 장소인데 누가 뭐 하게 될? Where you end up 10 years from now? 지금으로부터 10년 후에 네가 어떤 최후를 어떤 곳에서 마지막을 맞이하 어떤 결과를 맞이하고 있을 최후는 좀 중국 같은 이상하고 어떤 결과가 되어 있을지는 전부 너한테 달려 있다는 거야. 네 하고 싶은 대로 돼. 네 의지대로야 모든 게. 됐습니까? 고1 첫 번째 모의고사에 나올 만한 내용이에요. You are free to choose what you want to make of your life. 예, 그래서 투에 대한 얘기. 어? 형용사 전법이다. 그러면 free가 명사죠? 네. 제 free의 뜻은? 아유. 그러면 freedom은 뭐하지? 형용사죠. 당연히 부사겠죠. 너는 어찌 어떤 상태다? To choose 이하인 이 하기에 자유로운 상태다. You are ready to go. 자, 내가 뭔 얘기했었냐? 투부정사의 용법을 해석만 가지고 하면 많이 틀리는 문장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거 어떻게도 해석하냐? 너는 거기에 뭐 대역까지 보시면 넌 거기 갈 준비됐어. 뭐뭐 할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에 이거 형용사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얘를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한다고. 근데 아니라고. 선생님 뭐뭐 할 또는 뭐뭐 하기 너는 나는 거기에 갈 준비됐다. 어떤 준비됐어? 거기 갈 준비됐어. 뭐 하기 위해 준비됐어. 거기 가기 위한 준비가 되었어. 아니라고. 우리가 이걸 해석할 때 준비라는 명사처럼 해석하기 때문에 얘가 형용사적 용법처럼 보이는 거야. 근데 ready는 준비되니잖아. 그러니까 이건 어찌 어떠냐, 어찌 어떠. 나는 준비되는데 어찌 준비된 거기 갈 준비된. 부사적 용법이야. 이거 똑같이 부사적 용법이야. You're free. 너는 어떤이다? 자유로운이다. 어찌 to choose 하기에 선택하기에. What에 대한 얘기. 의문사죠. 됐습니까?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죠. 무엇을 만들고 싶어 하는지. 됐습니까? 뭘가 이거 이제 make A of B인 거야. make A of B에서 그 A가 앞으로 날아간 거야. 무슨 말 만들라고? 됐습니까? make A of B 한 뭐야? make A of B. A를 만든다, B를 사용하여. Make A of B. 전 재료를 of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어. 근데 그 A 자리에 있어야 make 뒤에 원래 있어야 될 녀석이 what으로 앞으로 날아갔어. 의문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의 해석은 무엇을 만들고 싶어 하는지, 뭘 가지고서 재료 뭐 너의 삶을 가지고서를 뭐 할, 뭐가 있다, 선택할 자유가 있다. 너는 뭐를 재료로 of your life. make A of B에서 of 뒤에 재료가 온다 했죠. 그러니까 너의 삶이 재료인 거죠. 너의 삶을 재료로 무엇을 만들고 싶어 하는지를 선택할 자유가 있어. 됐습니까? It's called free will. It에 대한 얘기. 됐습니까? 그래서 마음, 그러니까 굳이 얘를 다시 명사적 용법으로 해갖고 to choose what You want to make of your life is called free will. 그럼 요 자리에 요게 그대로 올수 있는데 요게 여기서부터 요거를 그대로 이 자리에 넣을 수 있는데 그때는 무슨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이 돼버린 거야 이번엔 이 자리에 들어갔으니까 형태 안 바뀌고 있습니까? To choose what you want to make of your life is called free will. 있습니까? 네 인생을 재료로 무엇을 만들고 싶어 하는지 네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은 프리웨어 뭐라고 불린다? 자유의지라고 불리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얘기 프리웨어 is your basic right. 자유의지는 뭐다? 너의 기본적인 권리다. right의 다양한 의미 중에 권리도 이제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기본권이다. 자유의지는 기본권이다. What's more 중요한 말이죠. What's more가 왜 중요하면 하냐면 접속 부사인데 접속어인데 어떤 상황에 쓴다? 덧붙일 때. 그렇죠. 그럼 바꿔 쓸수 있는 건 in addition, moreover, besides, additionally 이런 것도 있어요. 게다가
이세 대한 얘기. 프리 윌. You can turn free will on instantly. 너는 자유의지를 바로 작동시킬 수 있다. 언제라도 네가 자유의지를 발휘하고 싶으면 할 수 있다는 얘기야. At any moment. 언제든지. 이거 뭐로 바꿔 쓸 수 있냐면 whenever. 그렇지. Whenever. 그러니까 you can choose. 언제라도 you can choose to start showing more respect for yourself or stop hanging out with friends who bring you down. 됐습니까? 그래서 2에 대한 얘기. 명사적이고 showing은 왜 꼬라지? 동명 스타트의 목적어. 그 다음에 스타트는 누구처럼 해야 되겠네. 스타트는 누구처럼? Continue. Continue. 그렇죠. Like, hate처럼. To show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다음에 hang out with에 대한 얘기. 뭐뭐 어울려 놀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hang의 ing는 둘 중 뭐? 동명사. 그러면 얘 to hang으로 바꿔 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없죠. Stop은 누구처럼? enjoy처럼. stop 뒤에 to도가 오면 뜻이 달라진다 했죠. 뭐뭐 하기 위하여 가던 길을 멈추다가 된다 했죠. 여기서는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그만하다죠. 이거. 그러니까 to 행이 이번엔 안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후에 대한 얘기. 관계는 시작했다 끝은 여기 bring down. 괴롭히다. 실망시키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s 왜 안 붙었어? 그렇죠. 선행사가 복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냐. 게다가 너는 자유의지를 바로 켤 수 있는데 언제든지 너는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단 말이야. 뭐 하기로 시작하기로 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뭐를 더 많은 존중을 누구에 대한 네 자신. 그러니까 너는 너 자신을 더 사랑하기로 나는 이제 내 자신을 더 사랑해주고 아껴주기로 하겠어 라고 선택할 수도 있고 또는 너를 뭐 시키는? 실망시키는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그만해야 되겠다라고도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얘는 왜 이 꼬라지야? To, 그렇죠. 여기에 얘랑 똑같은 이유죠.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는 뭘 써도 되는 거? To를 써도 되는 거야. Choose는 누구처럼? Want. Want 종족이야. Decide하고. Decide하고 Choose하고 같은 뜻으로 쓸 수가 있잖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뭐 stopped 뭐 이런 거 보면 안 돼. 뭐 stopping 해놓고 맞냐 틀려야 이릅니다. 안 돼요. You can choose to start or you can choose to stop. 병렬 구조, 병렬 구조. 그러니까. Okay, after all, 뭐 결국에는 you choose to be happy or miserable. 너는 뭐 하기로 할 수도 있고 행복해지기로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여기에 to be가 생략됐죠. 뭐해지기로 비참해지기로 선택을 할 수도 있다. 다 너한테 달렸어. 무슨 말이지 근데. 됐습니까? The reality is that. 그래서 that에 대한 얘기. 오케이. 현실은 that 이하라는 명사절을 이끈 접수되시죠. 보호를 끌고 다니고 있죠. is 뒤에 있는 that이 완벽한 문장일 때 보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러니까 현실은 that 이하라는 것이다. 그럼 that 이하를 팔고 현실이 that 이하라 했으니까 뭐가 현실인지 모르겠네. 비록 네가 뭐 할 수는 있지만 선택의 자유롭긴 하지만 네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 You can't choose. 넌 뭐를 할 수가 없어. 선택할 수 없어. 뭐? consequences. 뭐라고? consequences. 됐습니까? 뭐의 뭐 너의 선택의 결과는 선택할 수가 없어. 됐습니까? It's a package deal. 뭐다? 그게 뭔 소리냐면 네가 그쵸 너는 내가 뭔가 어떻게 하기로 했어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선택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몰라 근데 내가 이걸 하는 순간 이미 결정이 나 있단 말인 거지 결정론적인 거지 이 사람의 태도는 뭔가 선택하는 순간 당연히 이런 결과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 뭐 약간 극단적인 예를 들면 뭐 네가 지금부터 시작했고 뭐 일진들하고 놀기로 했다 그러면 그 끝은 정해져 있다 뭐 이런 거
맞습니까? 예. 뭐 그런 식의 태도로 지금 한 거예요. It's a package deal이라는 얘기가. 맞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It's a package deal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패키지 딜이 뭔 소리인지를 모르는 애들은 감을 못 잡는 거야. 여기서 뭐라고 한 다음에 패키지 딜이라고 했냐면 it도 중요한데 it은 앞에 내용 대신 온 거야. 그러니까 네가 그러니까 현실은 데디아라고 그래요. 비록 네가 마음 네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지만 뭐는 선택할 수가 없다. 네 선택에 따른 결과는 선택할 수가 없다 그랬어.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 얘기는 이러한 선택을 하는 순간 이러한 결과가 이미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뭐는 아니다. 이러한 A라는 선택이 있고 또 B라는 선택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는 A-라는 결과가 있는 거고 여기에 B-라는 결과가 따라온단 말이야. 근데 내가 시컷 놀고 멋진 행복한 미래를 바란 여기에는 망한 미래, 여긴 잘된 미래 이렇게 있는데 얘가 지금 뭐 뭔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걸 선택해 놓고 그 다음에 이걸 선택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한 거야. 여기에 이게 한 묶음 상품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뭐의 예를 들냐, 속담의 예를 들고 있어. as는 뭐뭐와 같이고요. all the same goes는 뭐 여기 say, says의 뜻이에요. 말하는 바와 같이. 여기 saying은 속담입니다. 예, 속담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결국 뭐 이러한 거 결정론적인 거 됐습니까? 이런 내용은 그럼 결국은 뭐였다? 그렇죠. If you pick up one end of the stick, 만약 네가 어떤 막대기의 한쪽 끝을 고르게 되면 잡게 되면 you pick up the other, 다른 쪽도 선택하게 된 거야. 막대기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원, 자 막대기의 끝은 몇 개예요? 네. 두 개죠. 한 개 얘기했으면 한 개 얘기할 때 뭐라고 표현하고 원이라고 표현하고 남은 거 딱 한 개밖에 없으니까 얘는 반드시 뭐라고 해야 된다? The other라고 해야 되는 거. 오케이. 그래서 속담에 이런 게 있단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빈칸을 한 번 더 잘못 고르지 않게 방지해 주는 내용이 또 나와. Choice and consequence. 선택과 결과는 함께 간다. 못 같이 으깬 감자와 양념 같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가지고 뭐 프렌치 뭐 예를 들어서 뭐 햄버거 가게에서 프렌치 프라이 시켰는데 케첩 안 주면 이거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같이 가는 거죠. 됐습니까? 패키지 딜. 그러니까 이 패키지 딜이 여기에서 얘기한 건 메시드 포테이토와 그래비를 패키지 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프렌치 프라이를 사면서 만약에 케첩을 안 줬어. 내가 가서 따졌어. 가서 왜 케첩을 왜 안 주세요 이랬더니 따로 구입하셔야죠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없잖아. 당연히 묵혀 있는 거다 케첩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맡을 오케이. 나머지 애들 보겠습니다. From saying to doing is a long step. 뭔 소리야? 말하는 거에서 실행하는 것까지 먼 그래서 결국 이게 뭐를 나타내는 속담인 거야? 이건 이 어떤 올드 세잉이야? 이건 말하는 것보다 실천이 더 어렵다 됐습니까? 그다음에 a good beginning makes a good ending. 좋은 시작은 좋은 끝을 만든다.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다. 이거 답으로 고르는 애들 많을 수 있죠 이거. 그러니까 이게 비기닝이 굿이면 엔딩도 굿이니까 이거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다. 근데 이게 왜 답이 안 될까요? 당연히 이건 얘는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 행복해질 수도 있고 미저러블해질 수도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뭔가 좀 다른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되려 그러면 이 사람이 하는 내용이 뭐라야 되냐? 야. 니들 결정을 잘해야 돼. 결정을 잘해야 돼. 어떤 선택을 잘해야 돼. 이런 내용이라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결정을 잘해야 돼라고 얘기 안 했어. 이 사람이 하는 내용은 뭐야? 네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떻다? 네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선택을 신중하게 하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답이 되려면 야 니들 선택 잘해야겠네 이런 게 위주라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오답 이걸 가지고 오답률이 높은 거야. 그러니까
요즘 문제의 추세가 뭐냐면 이 부분의 난이도는 조금씩 조금 낮아졌어요. 옛날보다는 4, 5년 전보다는 근데 대신 이 부분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어. 그러니까 One man's trash is another man's treasure. 이거 무슨 소리야? 어떤 사람이 쓰레기는 어떤 사람의 보물이다. 오케이, 그럼 이건 어떤 상황에 쓰는 거야? 아나보다. 그러니까 나에게 쓸모 없다고 해서 이게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뭐 이런 내용이면 이게 될 수 있겠죠. 그건 트레저죠. 그렇죠? 나도 내 설계. 그다음에 the best means of destroying an enemy is to make him your friend. 뭔 소리야? 친구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를 친구로 만드는 방법일 것이다. 오케이, 그럼 어떤 때 쓰는 거야 이건?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 적이 너에게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네가 어떤 식으로 처신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그래서 민스에 대한 얘기. 방법? 그렇죠. 방법 수단이란 이게 의미하다, 버릇 없는 방법 수단, 중간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선 수단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다음에 to make에 대한 얘기. 명. 명사적이고 것이고 뒤 이거 있어서 보호하고 있죠. 명사적으로 보이시죠. 오케이. 됐습니까? 오케이. 고등학교 때 어떤 식으로 영어를 공부해야 될지 감을 잡으라는 의미로 하는 겁니다. 재미도 없고요. 나 34. 자, 이거 다 녹화되고 있습니다. 부녀 관계라는 거 티내지 마세요. 그렇죠. 아무도 안 보죠. 오케이, 가볼까요? Just think for a moment of all the people at whom your participation in your class depends. 잠깐 생각해봐라. 너의 수업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Clearly, the class requires a teacher to teach it and students to take it. 분명히 수업은 필요로 한다. 그것을 가르치는 선생님과 그것을 받아들인 학생을. However, it also depends on many other people and organizations. 그러나 많은 사람들과 기관들 또한 그것을 좌지우지한다. Someone has to decide when the class will be held and in what room. Communicate that information to you and enroll you in that class. 어떤 사람은 수업이 언제 열릴지 그리고 어떤 방에서 열릴지를 결정하고 그 정보를 너에게 전달한다. 그리고 너를 그 수업에 참여시킨다. Someone also had to write a textbook and with the assistance of many other people, teachers, editors, sales people, and bookstore employees, it has arrived in your hands. 어떤 사람들은 제 교과서를 써야만 하고 그리고 많은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 프린터하는 사람, 편집자, 판매하는 사람, 그리고 서점 직원들. 그것은 너의 손에 도착했다. Thus, a class that seems to involve just you, your fellow students, and your future is, in fact, the product of the effort of hundreds of people. 따라서 여러분의 학우들 그리고 여러분의 선생님만 포함하는 것처럼 보이는 수업은 사실 수백 명의 사람들의 노력의 결과이다. 오케이. 그래서 for a moment 잠깐
오케이. of가 저기 왜 있어? think of죠. think of 어떤 것, 어떤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for a moment 끼어든 겁니다. just think of all the people 이렇게 될 걸 for a moment 끼어든 거고요. whom에 대한 얘기 시작했으면 끝도 봐야죠. depends.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upon이 여기 있는 거죠. depend on 또는 depend upon이 붙어 있는 수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upon이 된 거야. depend on 하면 또는 depend upon 하면 누구누구에게 달려있다거든요. 근데 얘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달려있는 이렇게 되는 거야. 달려있는 달려있는 사람들. 그리고 upon의 그 개별 뜻? upon? upon 자체의 뜻은 뭐뭐 위로 하자마자 on doing 그죠. upon doing upon doing? upon doing이나 on doing이 뭐뭐 하다 맞아. upon 자체 뜻은 on하고 거의 같다고 보면 돼. 뭐뭐 위로. 이상하게 좋았네 여기.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just think of for a moment all the people.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잠깐 동안만 좀 생각해보라고 그랬어.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 이거 이렇게 붙여서 해석하면 되니까 달려있는 사람들이야. 그냥 뭐가 달려있냐? 너의 participation. 너의 참가. 뭐에? 너의 수업. 너의 수업에 참가. 여기에 이렇게 됐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너의 참가가 달려있는 어디에서? 너의 수업에서. 너의 수업에서 참가하는데 달려있는 그러니까 달려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영향을 끼치는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너의 수업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을 생각해보라고. 됐습니까? That's depends. 너의 수업 참여에 관여하는 이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clearly. 그러니까 수업에 관여하는 사람 생각하면 뭐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뭐 반 친구들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clearly. The class requires a teacher to teach it and the student to take it. 오케이. 그래서 it에 대한 얘기. it이요? 아이템 2에 대한 얘기. 형용사적이죠. 가르칠 선생. 2에 대한 얘기. 형용사적이죠. It은 the class, your class 대신 왔고요. 됐습니까? 분명히 수업이 뭐 한다? 필요로 한다. 선생과 학생을. 수업을 뭐 할? 가르칠 선생과 받아들일 학생들이 필요하다. 얘기해주지. 너 수업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 떠올려봐. 그럼 선생하고 친구들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clearly가 그래서 들어간 거죠. 됐습니까? 네, clearly 이런 거 어디에 들어가겠니 이런 거. 뭐 약간 뻔한 질문을 했으니까 뻔한 대답이 나오고 있는 거. 사이에 clearly 들어가면 되겠죠. 아, however가 떴어요 근데. 자,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고등학교 읽기에서 중요한 게 이런 however와 그와 비슷한 뜻을 가진 애들. 여기에부터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 그러니까 앞에 뻔한 말 했잖아. 네 수업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 잠깐만 생각해볼래? 당연히 뭐 가르칠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배울 학생들이 떠오르겠지? 수업은 그런 게 필요하니까. 그런데 진짜 하고 싶은 얘기 있는 거예요. It also depends on many other people and organizations. It에 대한 얘기. Class. Your class. 그러니까 그래서 너의 수업은 또한 뭐에 많은 다른 사람들과 조직에 좌지우지된다. Depends on 한다. Someone had to decide when the class would be held and in what room. Communicate that information to you and enroll you in that class. 그래서 이제 질문 쭉 들어갑니다. 그래서 when에 대한 얘기 언제 의문사라는 얘기죠. 의문사. 그 다음에 be held, hold의 뜻이 열다. 그런데 클래스가 hold를 해, hold를 당해. 그렇죠. 목적어가 주어자리에 있으니까 당연히 이와 같은 수동태. 그 다음에 what부터 물어보자. what에 대한 얘기 의문사. 의문사죠. 어느 교실, 인까지 합치니까 어느 교실에서죠. 어느 교실에서. 그 다음에 communicate, 왜 꼬라지야? 전달하다? 그러니까 왜 다른 형태도 아니고 왜 굳이 이런 형태야? 동사열. 아, 그 앞에 2가 생각됐어. 어느, 어디에 있어? 어디서 가져온 2? 아니요. 어디서 가져온 2가 있어? 그렇지. 여기에 someone had to가 생겼대.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쭉 해서 여기에 end 보이지. 그러니까 여기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 B
and she. A가 뭐니까? decide니까. 여기는 communicate고, 여기는 enroll이온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거, decide의 형태와 communicate의 형태와 enroll의 형태가 다 똑같아야 되는 거야. summon, head to가. 그러니까 이걸 병렬 구조니까 병렬 구조를 신경 써서 공부하면 summon이 decide 해야만 하고 communicate 해줘야만 하고 enroll 해줘야만 한다는 얘기 쭉 하고 있는 거야. 병렬 구조로 세우라고. 그러니까 이거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오는 거야. 애들의 형태 뭐 communicate가 뭐 communicating이나 communicated이나 to communicate 해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보는 말이야. 됐습니까? enroll도 마찬가지. 오케이. 그래서 결정해야 되고 소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엔롤 뭐 하다? 명단에 넣는 거죠. 등록시키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앞에서 뭐라 했냐, 너의 수업이 다른 사람과 네 눈에 안 보이는 선생이나 학생 말고 다른 사람에도 좌지우지되는데 그 예를 어떤 사람이 네 수업이 이미 했으니까 과거에 해야만 했었고 진짜로 했다라는 해주 쓴 거야. 과거에 뭐 결정해야만 했어. 언제 수업이 열릴 것인지 그리고 또 어느 교실에서 열릴 것인지를 결정을. 아, 뭐, 이 수업, 수학 수업은 뭐, 몇 교시에, 이 교실에서 합시다. 뭐, 음악 수업은 뭐, 이런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된다? 예, 그 다음에 대세에 대한 얘기 참. information. 그렇죠. 지시사죠. 그러한 정보죠, 이거. 됐습니까? 이거 뭐, 겁 만드는데, 이거 거창한 데가 아니고, 니가 제일 먼저 배운 대시야. 그러한 정보를 너에게 전달해줘야만 하고. 그 다음에 또 대세에 대한 얘기 아까 똑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관계대명사라고 관계대명사를 이 뒤에 너무 짧아서 그럴 리는 없지만 관계대명사라고 치면 이건 못 우는 거지. 근데 관계대명사 아니니까 되는 거야. 됐습니까? 관계대명사 대세는 앞에 전체서 못 우는 거 알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그러한 정보라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한 정보는 어느 정보냐, 앞에서 누군가가 내린 결정에 따른 이 정보. 됐습니까? 그래서 뭐 언제 할지, 어떤 그 수업이 언제 할지와 그 다음에 어디에서 할지라는 그러한 정보를 너에게 전달, 커뮤니케이트 전달해줘야만 하고 그리고 또 너를 그 수업에 뭐 해야만 한다? 배정, 엔롤 해야만 한다. 그래야지 수업이 된다는 얘기. 됐습니까? 그럼 여기까지 딱 있고, 아, 눈에 보이는 것만 어떤 일에 배후에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얘기를 이 사람이 하고 싶다라는 걸 깨달으면 좋겠죠. 올소가 떴어요. 올소.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기여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 거죠. Someone also has to write a textbook and with the assistance of many other people, printers, 뭐, employees, it has arrived in your hand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ith에 대한 얘기 여러 가지 세 가지 뜻 중에서 뭐 뭐뭐를 사용하여도 이거 assistance를 사용해서 도움을 받아서 도구의 전치사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your class has arrived in your hands. 왜요? 그 서문에서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텍스북 만드는 사람들의 프린터, 편집자, 판매원 그리고 사전 직원들 이렇게 해갖고 해서 끊기기 때문에 텍스북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지? 오, 굿! 오, 그랬어요. 그럴 수도 있네요. 오, 좋았어. 대리굿! 됐습니까? 오, 그렇네요. 그렇게 볼 수 있네요. 그렇죠. 어쨌든 텍스트북이 클래스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제 텍스트북에 집중해서 이 부분을 썼다라고 보면 Your textbook has arrived in your hands 라고 볼 수 있네요. 오, 베리 굿.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클래스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또 뭐 해야만 했었다? 텍스트북 써야만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텍스트북을 쓰는데 뭐 많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써야만 했었다. And 다음에 생략된 게 그러니까 Someone also has to write a textbook with the assistance 이렇게 가면 돼요. 오, 됐습니까? 그래서 뭐 프린터, 뭐 텍스트북 이게 전부 다 그렇죠? 텍스트북 한데 그렇죠? 북스토어 employee 구체적이네요. 그렇죠? 전부 다 텍스트북에 관여되는 사람들이네요. 됐습니까? Your textbook in your hands. 됐습니까? 오케이. 자, does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래요. 이것도 아까 clearly라든지 however만큼 중요한 애입니다. does는 뜻이 뭐고?
아닌데요. Therefore죠, 이거 therefore. Therefore. 그렇죠. Therefore does. 그렇죠. As a result죠, 그렇죠. 그래서 뭔 뜻이야? 그러므로. Does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면 이게 중요한 사인이죠. 그렇죠. Does 뒤에 뭐를 이제 쓰겠다. 어떤 내용이 나오겠다? 그렇죠. 결론 부분. 마무리할 때 앞에 전 얘기. Okay, 그래서 a class that seems to involve just you, your fellow students, and your teacher is in fact the product of efforts of hundreds of people.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더 중요하다 그리고 that은 뭐한데? 시작했으면 끝은? 까지. 그렇죠. 엄청 길죠. 됐습니까? 그래서 a class is in fact the product.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수업 어때 보였던 자 seem to do 입니다 seem to do 뭐뭐인듯 보인다 involve 뜻은 포함하다 무엇무엇을 포함하다 타동사입니다 됐습니까 그대가 또 전치사도 필요 없어요 됐습니까 단지 너 너의 동료 학생들 그리고 너의 선생들만 포함하고 있는 듯 보이는 수업이 is in fact 사실은 뭐다 결과물이다 뭐의 노력과 노력 누구의 수백 명의 사람들의 노력의 결과물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맡을 맡 오케이 나머지 애들 more interesting than playing games 그래서 게임. 수업이 게임하는 것보다 더 재미있다 다음에 a class is the place where students can improve writing skills 스튜던이 쓰는 기술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공간. Okay, improve 향상시키다, develop 됐습니까? develop은 약간 physical한 느낌이 있습니다. 뭔가 물리적이고 물체적이고 구체적인 것을 개발하는 건 develop 됐습니까? 향상시키다. where는 뭐한 놈? 전개무사죠. 플레, 더 플레이스 생략 충분히 가능하고 특별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More effective when combined with online learning 수업이 어떻다? 더 효과적이다 오케이 온라인 수업과 결합될 때 오케이 이 사이에 뭐 날라갔어? 클래스 When the class is가 생각했죠. When it is가 생각했죠. 그러니까 얘는 분사 구문인데 친절 버전이라고. Combining이 되면 안 된다고. Class가 combine을 하는 거야. Combine 된 거야. Combine의 뜻이 뭐길래? 결합시키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ing 하면 안 되는 거. 이디형 수동태 친절 버전 분사 구문. 그 다음에 the race where everyone is a winner. 오케이 okay, 똑같죠 여기 있는 웨어랑 그러니까 오케이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33 마틀 마시라 했죠? 네 오케이 okay. 오 빈칸 출연 시간은 좀 많이 걸렸죠? 오케이 okay. 그러니까 그 시간을 결국 줄이는 그러니까 네가 충분한 시간과 이런 것을 가지고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근데 막상 모의고사에서는 아니죠. 그럼 왜 그럴까요? 결국 시간에 쫓기는 거고, 시간에 쫓기는 이유는 뭐죠? 답을 잘 몰라.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죠. 너무 막막해. 왜 이렇게 많은 단어를 왜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계속 나 얘기했잖아. 하루에 몇 개씩 외웠다고? 50개? 예. 외우고 까먹고 외우고 까먹고 반복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문장 삽입하기네요. 아, 이어질 순서네요. 오케이. 그래서, 서포즈부터 가볼까요? Suppose that you are busy working on a project one day and you have no time to buy lunch. 어느 날 너가 프로젝트를 한 사람 바빠서 점심 먹을 시간이 없었다고 본다. All of a sudden, your best friend shows up with your favorite sandwich. 갑자기 너의 가장 친한 친구가 너와 가장 좋아하는 샌드위치를 가지고 나타났다. 자, 이거는 답으로 읽는 게 아니고 그냥 ABCD대로 읽습니다. 이런
됐습니다. 그래서 A. The key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cases is the level of trust. 두 개의 중요한 차이점은 신뢰의 정도이다. You trust your best friend so much that you don't worry about knowing it well. 너는 너의 친구를 많이 믿어서 너와 그가 너를 잘 아는 것에 대한 걱정이 없을 것이다. But you currently certainly would not give the same level of trust to a stranger. 그러나 너는 분명히 같은 정도의 신뢰도를 무슨 사람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오케이. 자, 여기서 일단 스탑하고요. 바로 이어질 수 없는, 있거나 없는 이유가 있을 텐데. 없어요. 왜요? 그, 다른 점을 봐야 되게. 자, 일단 내가 가장 주목한, 바로 이어질 수 없는 거에 가장,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주목한 건 two cases죠. 네. 그쵸? 그니까, 뭐, 이러한 두 경우에 가장 핵심적인 차이점이 어쩌고저쩌고 했잖아. 그쵸? 그러면 두 가지가 안 나왔어. 됐습니까? 일단은 오케이. Okay. You won't remember him knowing well, but you certainly 이런 얘기죠. Will not give the same level of trust. 오케이. Okay. 그다음 계속해서 B. He tells you that he knows you're busy and he wants to help you out by buying you the sandwich. 그는 너가 바쁜 것을 알고 그리고 그는 너에게 샌드위치를 사주는 것으로 듣고 있다고 말한다. In this case, you are very likely to appreciate your friend's help. 이런 경우에 너는 너의 친구의 도움에 감사할 가능성이 높다. However, if a stranger shows up with the same sandwich and offers it to you, you won't appreciate it. 그러나 낯선 사람이 나타나서 같은 샌드위치를 너에게 준다면 너는 그것에 감사하지 않을 것이다. Instead, you'd be confused. You would likely think, who are you and how do you know what kind of sandwich I'd like to get? 대신 너는 혼란스러워할 것이다. 너는 당신은 누구고 내가 먹고 싶어하는 종류의 샌드위치를 아나요?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오케이, 하울을 빠뜨리겠는데요?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충 어떻게라고 안 했어요? 네, 뭐 상관없어요 그런 건. 네, 크게. 오케이, 잘 그 대체로 잘 해석했고요. 그럼 몇 가지 질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대세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비비지 doing. 뭐하느라 바쁘다. 외워야 할 수고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어떤 동사가 어떤 형태로 올 거냐를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be doing. 그 다음에 to 형 형용사적 어법이죠. time to buy, no time to buy lunch. All of a sudden의 뜻은 갑자기 바꿔 쓸 수 있는 건 suddenly. Okay, 좋고요. 자, 그래서 가정해보라고 한 거죠. Imagine, suppose, think 뭐 이런 것도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대디아라는 것을 겉 만든 대시고요. 네가 busy working on a project, 어떤 프로젝트 하느라고 바쁘다고 가져가자 오늘 날 one day and you have no time to buy lunch. 그리고 뭐 할 시간이 없다라고 가정해보자. 점심 살 시간이 없다라고 가정해보자.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situation에서 all of a sudden 갑자기 your best friend shows up. 네 친구가 나타나고 with your favorite sandwich. 네가 가장 좋아하는 샌드위치를 들고서. 그럼 이어질 건 당연히 B죠. 희가 뭐 대신 왔기 때문에 하는 짓을 봐서 당연히 희가 누구 대신 왔다? 그렇죠. 베프 대신 왔죠. 오케이. 그래서 대세에 대한 얘기. 인것. 오케이. 희는 누구 대신 왔다? Best friend. 그 다음에 help out 도와주답니다. 그 다음에 by doing. 뭐뭐 함으로써. Be likely to do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뭐뭐 할 것 같다.
그렇습니까? Be likely to do. 그래서 그 친구가 너에게 대디아를 말하는데 저 친구가 네가 바쁘다라 이것도 대생각하는 것을 알고 있으며 친구가 wants to help you out. 도와주기를 원한다. By buying you the sandwich. 너에게 그 샌드위치를 사줌으로써. In this case, 이런 상황에서 you are likely to appreciate your friend's help. 너는 뭐 할 가능성이 높다. 친구의 도움에 감사할 것 같다.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first case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B 다음에 A가 못 갑니다. 왜냐면 여기서 two case라 했는데 one case밖에 안 나왔죠. second case가 나와야죠. 두 번째 case. however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however가 나오는 순간 뭔가 달라지죠. 아까는 뭐였고 베프였고 이번에는 stranger죠. 됐습니까? Okay, however 쭉 나왔고요. 그 다음에 offers 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죠. 병렬 구조죠. 여기 있는 그래서 shows up 하고 그 다음에 offers 한다. 이에 대한 얘기 그렇죠. offer는 offer you it offer the sandwich offer you the sandwich 됩니까? offer you the sandwich offers you the sandwich 되죠. 얘는 수여 동사가 맞아. 그런데 직접 목적어가 지금 뭐로 바뀌었어? 대명사로 바뀌었죠. 그때는 사용식을 못 써요. 저 give it to me 라는 노래를 내가 들려주면서 give me it 하면 안 돼 이러면서 옛날에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더 샌드위치가 지금은 the same 샌드위치가 대명사로 바뀐 경우에는 이와 같이 전치사를 붙이고 관전 목적을 뒤로 보내주는 형태만 가능하고요.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it에 대한 얘기 give them sandwich. 그렇죠. offering the sandwich나 또는 the sandwich 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만약 낯선 사람이 나타나서 샌드위치 가지고 나타나서 그리고 그것을 너에게 제공한다면 너는 그것을 고마워하지 않을 거야. 너 누구야? 있습니까? instead of appreciating it이겠죠. instead of appreciating it. 그것을 감사하는 것 대신에 자, confuse의 뜻이 뭐니까? 혼란스러워. 아닙니다. confuse의 뜻이 뭐니까? 그렇죠. 혼란스럽게 만들다죠. 그러니까 네가 혼란스러운 걸 당하는 거니까 이와 같이 조동사 있는 수동태 혼란스러워 할 거다. 뭐지? 오케이. 또 likely의 뜻이 뭐뭐 할 것 같다죠. 이것도 may로 바꿨을 수 있는 would가 may나 뭐뭐 할지도 몰라. It would rain tomorrow, it may rain tomorrow. 뭐의 조동사? 추측의 조동사. 거기다 추측을 한 번 더 강조한 부사. 오케이. 너는 아마도 think, 생각할 것 같아. Who are you? 너 누구야? And how do you know? 어떻게 알았어? What kind of sandwich I like to eat? 어떤 종류의 샌드위치를 내가 먹고 싶어 하는지 어떻게 알았어? What에 대한 얘기? 어떤. 그러니까 둘 중 뭐? 당연히 의문사죠. 관계사일 누리가 없죠. 와카이는 너무 잘 어울리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어순이 두가 원래 나왔다가 들어갔죠. 여기에 뭐야 목적어 노의 목적어가 간접의문 돼야 되니까 맞습니까? 오케이. 어떻게 알게 됐어? 맞습니까? 이제 정리한 내용이 나와있죠. 그래서 더 two cases가 나옵니다. 그래서 is에 대한 얘기 difference. The key is the level of trust가 아니고 the key difference is the level of trust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o에 대한 얘기 너무 많이 오케이. 이걸 이렇게 얘기하죠. so that 구문입니다. 맞습니까? so that 구문 어떻게 해석하기로 that의 뜻이 모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됐습니까? 원인과 결과 that 앞부분이 원인 that 뒷부분이 결과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이 두 상황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점은 뭐다? 신뢰의 정도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야 베플은 이만큼 신뢰할 거고 스트레인저는 요만큼 신뢰할 거 아니고 거의 신뢰 리틀 트러스트가 있겠죠. 리틀이 아니고 없는 리틀이죠.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신뢰의 정도다. 그 다음에 you trust your friends so much. 넌 너의 친구를 매우 신뢰하는 게 원이 돼서 그래서 you won't worry about him knowing you too well 까지 일단
자, 그래서 여기 힘에 대한 얘기. Okay. 자, 얘를 보고 문법을 이제 해야 될 문법이 있는데, 그러면 knowing은 둘 중 뭐예요? 동명사. 자, 이 힘을 보고 뭐라 그러냐? 동명사의 의미상 해주라고 해요. 그가 아는 것. 동명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for나 of를 썼죠. 그러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소유격 또는 목적격을 씁니다. 그 말은 이 자리에 뭐가 와도 된다? His가 와도 된다. 그의 아는 것 해도 되나? 됐습니까? Okay. His knowing 또는 him knowing 됐습니까? 그가 아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알다가 아니고 INDS가 그가 아는 것. He는 못 오죠. 왜냐면 동사는 아니니까. 됐습니까? 주격은 못 옵니다. 소유격 또는 목적격. 오케이. 그래서 일단 뭐 엄청나게 신뢰한다. 그래서 너는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너를 너무 잘 아는 것에 대해서. But you certainly, certainly의 뜻은? 분명히. 그렇죠. 확실히. 뭔가 확신해. You must not give. 됐습니까? must가 뭐뭐임에 틀림없다는 뜻이 있죠? 됐습니까? 아, must가 아니고 not 있으니까 you can't give네요. 네. 그는 스파일 리가 없다. He can't be a spy. 그는 스파임에 틀림없다. He must be a spy 할 때 있죠. 부정적 확신한 추측은 can't였죠. 줄 리가 없다란 말이죠. 너는 분명히 would는 may로 또 바꿔 쓸 수 있는 추측의 would야. 우드가 여러 가지 우드가 있어요. 과거에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는 우드 있고. 1번.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다. 저로 관계없는 여러 가지 뜻 중에 여기에서는 may로 바꿔 쓸 수 있는 추측. 분명히 안 줄 거다. 뭐를 안 줄 거다. 똑같은 수준의 신뢰를. 누구에게? 낯선 사람에게는. 됐습니까? 오케이. 맡을? 맡. 오케이. 요 정도로 배열 문제가 나오면 참 좋을 텐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36번 계속해서 배열 문제 if this is your club and I'm not I'm not busy so without first to clarifying the question you are trying to answer you're probably doing yourself more harm than good. 너 너가 대답하기 위한 질문을 분명하게 준비하지 않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을 시작한다면 너는 아마 이득보다 안 좋, 뭐라고 해야 되지? 실보다 득이 더, 아니 득보다 실이 더 많게 행동하고 있는 것일 거다. 깔끔하네요, 해서. 뭐 써놓고 뭐 혹시 해석한 거 보고 뭐 외우고 이런 건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외우냐고 이제 해석할 수준이 아주 높은데요? 계속해서 A로 가기로 많이 제가 열심히 생각한 거예요. 해석도 뭐 봤는데요. 그러니까 그 책을 진짜 읽었어요 그동안 살면서 책 독서를 한 거 같아요 그동안. 제가 책을 읽었냐고요? 어. 제가 다른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초등학교 도서관에 시집 빼고 다 읽었어요. 오 역시 다르네요. 역시 근데 해석을 보긴 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읽고 머릿속에 들어와야지 뭐 그게 다시 되는 거죠. 리허설이 되든지 뭐. 굿굿굿 베리 굿. 자신감 가져도 돼요. 오케이 그러면 A로 가기로 했죠? In the time plan, you clarify the issue you're trying to solve. State your hypothesis and list what is required to prove those hypotheses. 설계 계획에서 너는 문제를 풀려고, 아니, 너는 문제를 분명하게 풀려고 노력하고,
제가 다음 뜻을 잠깐 물어보고 싶은데 가설을 진술하고 그리고 간헐이 증명하기 위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열거할 것이다. 오케이, 여기서 clarify에 대한 얘기 좀 하고 가야 되는데 clarify의 뜻이 뭐예요? clarify, 분명하게 하다. clear 알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까? 분명하게 하다. 확실히 알다. 그래서가 know something sure. 됐습니까? certainly 이런 뜻입니다. 뭔가를 확실하게 아는 거, 선언하거나 확인하거나 명확하게 하는 거. 오케이, 계속해서 자 보면 제가 하면서 바로바로 뭔가에 자꾸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시험 칠 때도 이런 거 내가 반복해서 하는 건 어차피 똑같은 거야. 왜 ing냐? 뭐 어떤 중요한 단어 뭐냐? to do는 뭐 하는 놈이냐 이런 것들. 됐습니까? 시험 칠 때는 이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공부를 할 때는 이걸 자꾸 하면 금방 딱 보자마자 뭐뭐뭐뭐 체크하고 집중해서 봐야 된다는 거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Developing this plan before you start researching will greatly increase your problem-solving productivity. 이 너가 자료를 조사하기 전에 이 계획을 개발하면 너는 너의 문제 해결 생산성을 많이 올릴 것이다. 응. You will end up drowning in a flood of information and realize only later that most of the research was a waste of time. 너는 정보의 호수에 잠기게 될 것이고 너의 조사의 대부분은 시간 낭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To avoid this problem, you should develop a problem-solving design plan before you start collecting information.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너는 너가 정보를 모으기 전에 문제 해결 계획을 세워야 한다. 오케이. 딱 봐도 A, B 중에 뭐가 앞뒤인지 이제 대충 보이죠, 지금. 해석에 의해서. 오케이.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늘 봐야 되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In addition, putting your plan down on paper will not only clarify your thoughts. 게다가, 너의 계획을 정리해 적는 것이 너의 생각을 분명하게 해주진 않을 것이다. 에헤, 여기서 큰일 나는 거죠. 응, 응, 계속해서. 계속해서. 하는 건 뭐지? 뭐라고 했지? 계속해서. If you are working in a group, this plan will also help your team focus on what to do and provide the starting point for your group brainstorming. 네가 그룹으로 일할 때 일한다면 이 계획은 팀이 포커스하고 집중하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너의 그룹의 브레인스토밍 시작점을 제공할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보겠습니다. 오케이. collecting의 ing에 대한 얘기 start가 like 같은 데라서 to collect and to analyze도 된다는 거. 동명사 동명사 목적어 start가 동명사 목적어 두 개를 갖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without doing에 대한 얘기 공허 없이.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첫 문장 answer까지를 아 문장 아니지만 하여튼 여기 if부터 시작해서 answer까지 어디에 뭐가 생겼댔어요?
if부터 시작해서 answer 사이에 뭐 어디에 뭔가가 생겼겠는데. 자, 36번이 드디어 고등학교 읽기 같습니다. 문제 같고요. 어려웠어요. 네. 그렇죠. 뭐 하는 놈입니까? 이거 하는 대시죠. 목적격에서 날아가 버렸죠? Okay, 자, if you start collecting and analyzing data, 만약 네가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기를 시작한다면, without first clarifying the question, 질문 자체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서, 질문이 무슨 뜻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않은 채로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시작하면, okay, 그러니까 질문은 질문인데 네가 뭐하려고 대답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질문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you are probably doing yourself more harm than good. 너는 너 자신에게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첫 문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게 이 사람의 글을 쓰는 태도나 무슨 얘기를 할 거다 이렇게 엄청난 많이 들어있어 짧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문제를 확실하게 인식하는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는 노력을 시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헛짓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 나폴레옹이 뭐 군사들을 이끌고 실컷 산 꼭대기 올라가고 이 산이 아닌가벼 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이 산이 아니네. 됐습니까? 그런 농담 비슷한 게 있는데 뭐 모르겠어요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됐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있는 B가 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다음이 end up drowning a flood of information. 그러니까 네가 막 뭐하기 시작하지 말라 그랬어. 어, analyze, collecting data 하지 말고 analyzing data 하지 말라 그랬어. 근데 만약 네가 이렇게 한다면이라 했으니까 그런 짓을 하면 이렇게 꼬르륵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B가 그 다음 이어지는 거죠. 됐습니까? 자, end up doing에 대한 얘기. 결국 뭐 막 아까 나왔던 거죠 이거. 많이 나올 모양이죠. 자주 등장하네요. 결국 뭐 막 do가 오고 싶으면 doing이 온다는 거. 결국 doing 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그 다음에 realize는 왜 적고라지야? 그렇죠. You will end up, you will realize. 병렬 구조.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at, 뭐한 놈이야? Then what? 아니, only later 뒤에 있는 that. 뭔가? 겁 만드는 that이죠. 그 다음 있는 that은 뭐한 놈이야? That research. 그렇죠. 얘가 꾸며주는 지시 형용사.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생략할 수 있지만 얘는 생략 안 됩니다. 목적어를 끌고 다닐 때 생략할 수 있죠. 생략할 수 있는 데가 없는데. 오케이, 그 다음에 to avoid this problem, you should develop problem solving design before. 그래서 두 부작용이고 this problem이 가리키는 것은 앞에 내용. 앞에 내용.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결국 뭐의 뭐에 뭐하게 될 것이다. 정보의 홍수 속에 익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뭐 깨닫게 될 것이다. 오케이. 뭐 꼴랑 나중에 된 이야만 꼴랑 나중에는 된 이야만 깨닫게 될 것이다. 꼴랑 뭐 대부분의 그 연구가 뭐였다? waste of time이었다. 시간 낭비였다. 그래서 this problem을 피하기 위해서는 막 나중에 막 정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이게 전부 다 헛짓이었네 라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this problem을 피하기 위해서 you should develop a problem solving design plan.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이 중요한 말 여기 나온 거죠. 핵심 키워드. 너는 develop 시켜야만 한다. 뭔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문제 해결 디자인 계획을. 됐습니까? Before you start collecting information. 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왜 한다? 이거 왜 해야 되는지 나와 있어. 이거를 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뭔지는 이미 읽은 내용이 나와. 이걸 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다? 글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걸 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뭐다? 우리가 읽은 부분이 나왔으니까? You can clarify the question you are trying to answer. 그렇습니까? 너는 네가 답을 찾고자 하는 질문을 뭐 할 수 있다? 명확히 할 수 있다. 뭐를 통해서? A problem solving design plan을 통해서. 그렇습니까? 그럼 이제부터 나올 내용은?
도대체 이 problem solving design plan이 무엇이며 어떻게 짜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이어져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이 그 다음 딱 보이는 게 첫 단어가 하나는 in addition이고 하나는 in the design plan이야. 그럼 당연히 이리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in addition은 자, 이 사람이 지금 여기까지 읽고 나서 다음 이어질 내용이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무엇인지 얘기한 다음에 아차 깜빡했다 이것도 얘기해야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뭐냐라고 했으니까 얘기하죠. In the design plan에서는 you clarify the issues you are trying to solve, state your hypothesis, and list what is required to solve those hypotheses. 됐습니까? 네, 그래서 2는 왜 이 꼬라지냐면 try 보고 뭐하라 그러려고 S다 노력하다 to 부정사 명사형 바르려고 state는 왜 이 꼬라지냐고 to state 아니죠 you죠 you clarify, you state, and you list you 아 to일 수도 있고요 좀 내가 아직 내용 파악을 덜해서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얘기 의문사 의문사죠 무엇이 필요한지니까 무엇이 필요한지를 뭐한다? 리스트의 뜻은? 전 열거하다 오케이 목록 만드는 거 리스트 만드는 거 스테이트의 뜻은? 진술하다 say야 say 말하는 거 언급하다 말하다 진술하다 오케이 그다음에 require 그다음에 to에 대한 얘기 형 부사절법이죠 to prove those hypothesis 하기 위하여 hypothesis의 뜻은 가설 됐습니까 그럼 이제 해보면 디자인 플랜에서 너는 뭐 한다 명확히 한다 그럼 여기 생략된 건 issue 뒤에 또 대시 또 생략했죠. The issues. 너는 그 이슈, 그러니까 더 이슈가 앞에서 더 퀘스천으로 나온 거예요. 퀘스천하고 이슈하고 비슷하게 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너는 이슈를 명확히 한다. 네가 뭐 하려고 하고 있든 해결하려고 애쓰는. 그러면 이제 you네 그냥. you. 그렇죠. 그러니까 in the design plan에서 너는 뭐 하고 그리고 뭐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design plan에서 네가 뭐 하고 명확히 하고. 너의 가설을 말을 하고 그리고 목록을 만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디자인 플랜에서 네가 뭐라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어질 내용이 디자인 플랜이 어떻게 하는 건지를 해야 된다 했으니까 너는 이거 한다 그리고 이거 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디자인 플랜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너는 네가 해결하려고 to trying to solve 하고 있는 이슈를 명확히 하고 그 다음에 네가 그것에 대해서 세운 뭐 가설을 써놓고 이런 것 같아 가설 그런 다음에 뭐 한다? 무엇이 필요한지를 쭉 써놔 뭐 하기 위해서? 그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Developing this plan This plan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디자인 플랜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하는 거죠 뭐 문제를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네가 세운 가설을 써놓고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목록을 쭉 써놓고 하는 이러한 것을 해나가는 과정 Developing은 왜 이 꼬라지야? 동명사 왜 동명사 해야 돼? 무슨 일 시키려고? 주어 그럼 동사는 어디가 있어? Greatly increase 그렇죠 동명사 주어가 길었던 거죠 그래서 네가 리서치하는 것을 시작하기 전에 동명사 이러한 계획을 개발시켜 나가고 진척시켜 나가는 것이 엄청나게 모일 것이다 증가시킬 것이다. 그렇죠. 무엇을 증가시킬 것이다. 무엇을 향상시킬 것이다. 너의 문제 해결 생산성. 그렇죠. 너의 문제 해결 생산성을 증가시킨다는 얘기는 네가 문제 해결을 잘하게 해준다라는 쉽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뭐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야? 이슈를 클래리파이 하고 명확히 하고 그 다음에 너의 하이퍼테시스를 스테이트 하고 그 다음에 그 하이퍼테시스를 프루브하기 위해 뭐가 필요한지를 써놓는 이걸 하면 문제가 생산성 있게 생산성 있다는 얘기는 시간과 노력이나 돈을 덜 들이고 해결할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 됐습니까? 게다가 너무 자연스럽죠 게다가 뭐의 장점? 디자인 플랜 하는 것에 장점을 덧붙이는 거죠 그래서 일단 푸틱은 왜 이 꼬라지야? 좀
주어 하려고 했죠. 동사는 will not 나왔죠. 자, 여기서 not only but also 잖아. 그러니까 이게 부정이 아니고 포함되는 긍정인 거야. not only but also. 알겠습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not only but also. 그러니까 이게 해석을 어그러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not only but also를 모르면. 시험 때 이거 다 보이는 거 볼 수 있어요? 신기하네. 나도 오늘 딱 보이잖아. 난 안 보이겠네요. 요렇게 달리고 있는 말인 건 지금. 그쵸? 점점 이렇게 만들어야죠. 오케이. Put down. Put down. 뭐 하다? Put down on paper니까 종이에 적어 놓는 거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너의 계획을 종이에 위에다가 적어 놓는 것이 뭐 할 뿐만 아니라 너의 생각을 명확하게 clarify your thoughts 할 뿐만 아니야. 그것도 당연히 해주고. If you working in a group, 네가 만약에 이게 끼어든 거야. 됐습니까? 이거 뒤로 보내도 돼. 뒤로 보내고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돼. 어디 갔어? 이건 너무 뒤로 가버리네. 아, 끝나버렸네 문장이. 뭐 하기까지 한다? 만약 네가 어떤 집단적으로, 단체적으로 그 어떤 협동을 하는 상황이라면 This problem will also help your 자, 이 포커스 왜 있고라지는 help가 얘기해주죠. 또 그 다음에 여기 provide가 왜 있고라지는 똑같이 help가 얘기해줍니다. and가 병렬구조인데 help A to do and to do 뭐야? to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to 아니, help 준사역 동사 그 다음 what에 대한 얘기는 의문사 무엇을 해야 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provide 자 이번엔 뭐가 나오냐면 provide A for 그러면 얘가 받는 사람이 되는 거 됐습니까? 이게 전달되는 물건 이걸 with로 바꾸면 이제 순서를 바꿔야 된단 말이야 provide your group provide your group's brainstorming with the starting point 됐습니까? 그러니까 provide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길잖아. A도 길고 B도 길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가 분명하게 되는 거야. A를 줍니다. B에게 your group brainstorming에게 starting point를 준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만약 네가 집단적으로 하면 이 계획이 뭐 또한 한다 아까 뭐 한다 너의 생각을 명확하게 해주는 건 당연하고 저 not only A but also B를 어떻게 읽기로 했는지 알죠? not only A but also B 하게 됐죠 그러니까 둘 다 해당되는데 그 중에 B를 좀 더 강조하는 거고 같은 표현이 뭐였더라? 됐습니까? 병렬 구조 B as well as A 됐습니까? 오케이, 뿐만 아니라 너 뭐 해주기까지 한다? 도와주기까지 한다 됐습니까? 누가 뭐 하는 것을 너의 팀이 집중하는 것을 어디에 무엇을 해야 할지 집중하는 데 도움을 주고 또 뭐 하는 것도 도와준다? 제공하는 것도 도와준다 됐습니까? 누구에게 스토밍에게 무엇을 시작 지점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알려준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your team이 focus on 하고 여기는 그게 생략된 거군요 여기 얘가 지금 원형이고 원형인 이유가 help 때문이라는데 그게 아니고 this plan will이네요 여기 생략된 건 this plan will provide 네잉잉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37은? 37요? 아니 36은 마틀